환자분 아킬레스 텐던 럽처를 포켓 헤니어스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를 할 건데요. 저희들 아킬레스 텐던 FS 페모로 사이팅 너브 블록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 포스테라 페모라 큐타니어스 너브가 디지털까지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프록시마를 건들면 페모로 사이팅 너브, 아니 그러니까 포스테라 페모라 큐타니어스 너브가 이리테이션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페모랄 러브, 사이팅 러브, 포스트로 페모랄 큐타니어스 러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블록을 합니다. 환자분도 세 개의 러브로 블록을 하고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페모랄 러브는 이제 이 페모랄 트라이앵글에다 프로브로 쭉 갖다 대면 살짝 대면 베인 보이고요. 이제 아테리입니다. 여기 러브인데요. 살짝 세게 누르면 너브가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도 되고, 예. 도세, 그, 페모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눠지기 전에 좀 프로시마로 올라가서요. 여기다 이제 페모랄 러브로 하는 예정입니다. 깔끔해요. 네. 나야 됐습니다. 자, 이거지. 쉬운. 뻐근해요. 또 네, 페모랄 러브를 마치고 자 무릎 살짝 구부려 보시겠어요? 불편하시겠지만 살짝만 요렇게 네, 이렇게 되세요. 알았어?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지? 코먼 페로니알 러브, 티비알 러브, 이게 하나 합쳐지고 쭉고요. 이게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어스 러브 진행하는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블록하고 여기다 블록하면 사이팅 러브하고 포스테라 페모랄 큐타니어스 러브를 블록하실 수가 있어요. 체킹을 해서 여기랑 여기랑 블록하겠습니다. 깔끔해요. 죄송해요. 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어.
이거지. 쭉 됐습니다. 아니야, 그냥 다시 아까 몇 cc? 지금 다시 아니야. 아까 앞에서 아까 합쳐서 다 합치면 지금 15cc 들어갔어. 아? 아까 때 지금 몇? 아까 15cc 들어갔고 다시 쓰 들어갔어. 20. 맞습니다. 이거 사용하려고 사이트 너브를 보려고 한 다음에 다시 위치를 찾아서 포스트를 사용하려고 키터넷으로 하고 딱 땡기는 말을 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롱에 블록을 할 겁니다. 이거를 빼고 방향을 바꿔서 스노브가 진행하는 데에다가 블록을 하는 겁니다. 스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블록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게, 한자분 발가락, 여러분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까닥까닥. 발목 뒤로 제껴보세요. 예. 됐습니다. 발바닥 쪽으로 제껴보세요. 발바닥 쪽으로. 예, 됐습니다. 무릎 살짝 구부렸다 폈다 해보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터까지 확인을 하고 고생하셨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예, 이쪽 다리가 통나무 다리가 될 거고, 이 마취는 이따 밤 늦게 깨요. 한 밤 10시에서 새벽 2, 3시 정도 넘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침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따 수술방에서 뵐게요. 예. 예.